이번에는 바이퍼 카루타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꾸로 시작하겠습니다. 아, 드리텐스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네네. 유튜브에 영상도 올려놓았죠. 아, 좋습니다. 블러드킨을 잡아보았습니다. 아이템 사줘야죠. 오케이, 30개, 30개. 감사합니다. 아, 다음에 갈 것은 여기죠? 여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모자가 맞아야 돼요. 어쩔 수가 없어. 모자가 맞아야 됩니다. 한번 날라가지고요. 좋습니다. 모자 맞으면 바로 끝나는 거고, 모자 다르면은 기다려야지 뭐. 기다려야겠네요. 체력 다 채워졌네. 아, 좋습니다. 어쩔 수가 없어. 얘는 기다려야 돼. 다른 캐릭터는 모자 안 받을 수 있는데 얘는 받아줘야 돼가지고. 아, 얘도 무적기 쓰면은 막아질라나? 잠깐 무적기 있거든요? 거리 조절로 이제 샥샥 때려주시고. 아, 안됩니다. 그만 때리세요. 오케이, 끝났습니다. 드래곤스 때리고 샥샥샥 끝. 오케이, 좋습니다. 아, 비숍이요. 저 신 받았어요. 저는 이미 신 받아줘가지고 다음에 가볼 때는 빤빤히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잡죠. 아, 좀 안 보여가지고. 아, 이거 줄여놔야 되는데. 자, 점프로 막아주고요. 안 보이죠, 저도요.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아무것도 안 보여가지고. 그냥 대강 느낌으로 잡는 거죠.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런 느낌으로. 아, 이제 소용돌이 다 딱 들어가서. 이거 아닌데. 돌아. 오케이, 마무리 해주시고. 자에 끼고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면서 다음 보스 카오스 벨룸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바컷 원하시죠? 제가 섀도우는 원바컷이 되고요, 은얼은 안 되고. 제가 길드 스킬 안 찍었군요. 아쉽습니다. 원바컷 저도 안 해봤는데 길드 스킬이 없네요. 일단 EPI의 목걸이 껴주면서 바꿔보도록 하고. 자, 최고의 핏살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원바컷 안 해봤는데 될지 모르겠네. 자, 생각을 좀 해보고요. 어떻게 해야 될지 구성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수공 올라가는 거 알아서 잘 보시고. 일단은 스킬을 좀 써주고요. 자, 준비 동작이 좀 필요합니다. 자, 깃발 세워주시고. 노틸 깔아주고요. 들어가고 변신해주고. 바운딩 먼저 걸어주신 다음에 사사삿 해주고 들어가서. 아, 못 때렸어. 되나요? 됐군요. 이것이 바이퍼였습니다. 이것으로 카루타 바이퍼 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